부산? 부산스럽다. 우리는 시민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찾아 나섰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부산시는 2050 탄소 중립도시 추진 전략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탄소 교통과 스마트 그린 항만 조성 등으로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탄소를 저감하고 기업의 활발한 실천 및 참여 등을 통해 탄소 중립 분야 신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전기 수소 자동차 이용, 분리배출하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 중립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도약하는 부산시와 함께 탄소 중립 도시의 주역이 될 부산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불어 힘이 듭니다. 부산스러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2050년 탄소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부산이 앞장섭니다. 부산스러워서 좋다. 부산 is good.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어디가 될 것 같아? 당연히 부산이지. 부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부산 커피의 도시라 좋다. 2023년 부산시는 커피 도시 부산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어. 부산은 커피의 진심이라고. 국제 커피 박물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 도구들을 볼 수 있고 무료로 커피까지 마실 수 있어. 또 부산에는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을 한 전주현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가 있어.
독특한 영도 한국을 느끼며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다양한 원두 종류와 커피 소개가 되어 있어. 앞뒤로 뚫려있는 구조라서 커피 만드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엄청난 크기의 기계와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야. 부산, 영화의 도시라 좋다. 가을이면 돌아오는 대한민국 영화제의 꽃, 부산국제영화제를 빼놓을 수 없지. 전세계 영화를 부산에서 맞이하자. 이곳은 평범한 도서관이 아니야. 영화 OST를 LP로 감상할 수 있고, 영화 일러스트 자료집, 영화 원작책, 부산 영화제 출품작의 DVD, 그리고 다양한 영화 포스터까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어. 부산 물류의 도시라 좋다. 2021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확정되었어. 이곳은 부산의 물류도시 효과를 극대화할 거야. 부산 15분 도시라 좋다. 부산은 지금 15분 도시야. 거리서 15분이면 다양한 복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야. 부산의 필수 아이템인 동백패스가 있어. 동백패스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야. 환급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다음날 동백전으로 환급해주어서 교통비를 최대 45,000원 환급받을 수 있어. 어때? 역시 부산이라 좋지? 2030 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부산 와이요. 부산에서 뜨요. 부산이 제일 굿.